성인 영역에서 흔한 선천성 심질환의 개별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벤션을 위하거나 인터벤션을 할 가능성 때문에 시행하는 인베이시브 프로시저 이외에 진단적 목적을 가진 카디아 카테테리제이션은 최근에는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도 컨젠터 하트디즈가 그 유용성이 남아있는 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카디아 카테테리제이션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정보는 프레셔 정보와 옥시메트리를 통한 O2 Saturation에 대한 정보입니다. 먼저 심장 내각 챔버에서의 정상 프레셔를 아셔야 되겠는데 에올타의 프레셔는 정상 혈압과 같은 120에 80, LV의 시스톨 프레셔는 에올타의 시스톨 프레셔와 같게 되어 있고 다아스톨 프레셔는 LA 프레셔와 같은데 정상 LA 프레셔를 레인지로 기억하시기보다는 정상 LA 프레셔의 상한치, 이를 12로 간주하는 사람도 있고 15로 간주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억의 편의상 15로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A 시스톨 프레셔는 RV 시스톨 프레셔와 함께 30, RV 다아스톨 프레셔는 RA 프레셔와 같은데 실제로 7, 8보다 높은 수치도 어느 정도 상승이 있는 값이지만은 10mmHg를 그 상한치로 기억하시면 기억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옥시메트리를 통해서는 션트가 있는 부위와 션트의 양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RV보다 pulmonary artery에서 oxygen saturation이 높을 경우, 즉 step up이 있는 경우, 그것이 5% 이상일 경우에는 pulmonary artery 레벨에서 left to right 션트가 있는 것이므로 PDA를 가르치겠고, RA보다 RV에서 O2 saturation이 높은 경우, 역시 5% 이상일 때 RV 레벨에서 left to right 션트가 있는 VSD의 존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RA 레벨에서 션트가 있을 경우 믹싱 챔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SVC와 IVC로부터 믹스 비너스 O2를 추정해야 됩니다. 믹스 비너스 O2를 추정하는 식은 SVC 세츄레이션이 3배와 IVC 세츄레이션을 더한 후 이를 4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믹스 비너스 O2보다 RA의 O2 Saturation이 7% 이상 상승했을 경우 RA 레벨에서 션트가 있다는 얘기이고 따라서 Atrial Septal Defect를 시사하게 됩니다. 션트의 양을 나타내는 QP, QS, 즉 Pulmonary Circulation을 거치게 된 혈류의 양과 Systemic Circulation을 거치게 된 혈류의 양의 비인데 QP를 QS로 나눈 값은 Systemic Circulation에서의 산소 포화도의 차이, 즉 LV와 RA의 산소 포화도의 차이를 Pulmonary Circulation에 있어서의 산소 포화도의 차이, LA와 Pulmonary Artery의 산소 포화도의 차이로 나눈 값이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Cardiac Hemodynamics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별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두 번째 사항은 Pressure와 Volume Overload에 대한 개념입니다. 통상 VSD는 LV Volume Overload State이고 따라서 LV Dilatation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책이나 강의들에서의 기술에서 보면은 Right-Sided Volume Overload가 동시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또한 실제로 어떤 기술에서는 VSD는 Biventricular Volume Overload라는 기술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Overload, 특히 이 경우에는 Ventricular Overload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Overload를 함은 마요카림에 걸리는 wall stress, 즉 마요카림에 걸리는 pressure가 증가하는 상황을 얘기하게 되고 pressure overload라고 하면 마요카디아 wall stress가 시스톨 때 걸리는 상황이고 volume overload는 다아스톨 때 걸리게 되며 그 원인이 pressure overload는 afterload의 증가에 의해서 volume overload는 preload의 증가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afterload을 증가시키는 프레셔의 증가를 대변하여 프레셔 오버로드, 프리로드를 증가시키는 볼륨의 증가를 대변하여 볼륨 오버로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 프레셔 오버로드에 의해서는 월 티크니스가 증가하게 되고 볼륨 오버로드에 의해서는 챔버 사이즈가 증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벤트리큘 셉탈 디펙트의 경우 혈력학적으로 벤트리큘 셉탈 디펙트는 LV 볼륨 오버로드입니다. 즉 이완기 시에 LV의 볼륨이 정상보다 더 많다는 얘기이고 따라서 LV 딜라테이션을 줘야 되고 Left to Right 션트에 의해서는 볼륨은 주로 시스톨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pulmonary circulation의 volume overload는 될 수 있을지언정 RV의 preload의 증가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pulmonary circulation에 있어서는 압력과 볼륨이 동시에 과부하가 되는 상황으로 이는 pulmonary hypertension이 유발된 선행 조건이 됩니다. VST를 subtype로 나누는 방법에는 여러 제한이 있는데 닥터 앤더슨 그룹에서 제안한 방법이 가장 호응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닥터 앤더슨에 대하여서는 complex congenital heart disease에 언급된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제안한 분류법은 interventional septum을 inlet septum, trabecular septum, outlet septum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TOF에서와 같이 malalignment defect가 아니라면 참고로 malalignment VSD에 대해서는 complex congenital heart disease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SD는 이 세 부분이 junction에서 생기는 junctional defect이든가 아니면 underdevelopment에서 생기는 deficient defect로 간주하고 이를 perimembranous VSD의 inlet extension, trabecular extension, outlet extension, muscular VSD, subarterial VSD로 나누게 됩니다. 이 중 subarterial VSD는 다른 분류법의 명칭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류법에서 사용되는 명칭들도 같이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 subarterial VSD는 다른 분류법에서는 infundibular, supracrystal, type 1 VSD라고도 합니다. 섭타입의 분류는 거의 전적으로 심초음파에 의존하게 되는데 에오릭뼈 바로 직하 부위에 있는 interventional septum은 outlet septum이며 four chamber 위에서 mitral valve와 접하는 부위는 inlet septum, transducer superior 틸트하다 보면 trabecular portion을 거쳐서 five chamber에 이르게 되면 outlet septum이 보이게 됩니다. 베이자 short axis 뷰에서 보시면 Tricuspid valve에 바로 인접하여 perimembranous VSD의 jet이 관찰되고 pulmonary valve에 바로 직하부의 subarterial VSD의 jet이 관찰되게 됩니다. 물론 outlet septum과 subarterial VSD가 위치한 supracrystal 부위와의 경계가 분명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고 gray zone이 존재합니다. perimembranous VSD의 inlet extension과 outlet extension 사이의 구분은 위치뿐 아니라 jet의 모양도 감별에 도움이 되는데 inlet extension의 경우 jet가 tricuspid valve에 붙이면서 apex로 향하기 때문에 이 단면에서 jet의 whole length가 보이진 않고 짧은 jet가 tricuspid valve 부위에서 보인 후 이 단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outlet extension의 경우 jet의 whole length가 RV outflow track을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VSD는 PM 포션에 위치하게 되고 jet 양상을 보아 outlet extension으로 생각되며 이 VSD는 pulmonary valve 바로 직하부에 위치한 subarterial VSD입니다. 실제 동영상을 보시면 tricuspid valve 근처에 VSD jet를 보이는 perimembranous VSD이며 jet의 direction의 방향을 보아 PM outlet extension의 VSD로 판단이 됩니다. VSD의 jet이 tricuspid valve부터 떨어져 있는 비록 pulmonary valve 직하부에 있진 않지만 subarterial VSD입니다. 지금까지 VSD의 로케이션을 RV 사이드에서 관찰했으나 LV 사이드에서 보면 subarterial VSD의 경우 aortic valve의 직하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VSD jet가 venturi effect로 인하여 aortic valve를 하방으로 당기는 힘을 가하게 되고 aortic valve prolapse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aortic valve의 back support가 없어서 sinus valve와 aneurysm이 aortic valve prolapse와 별개로 혹은 동시에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parastinal long axis view에서 sinus valve와 aneurysm이 관찰되고 color flow에서 sinus valve와 aneurysm 직하부에 VSD jet과 함께 sinus valve와 rupture에 동반된 shunt flow도 관찰이 됩니다. systole 시의 VSD jet와는 달리 sinus valve와 rupture에서의 color flow는 continuous flow를 보이고 있습니다. TR jet velocity로부터 PA systolic pressure를 추정하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신데 VSD의 경우 이와 함께 VSD jet velocity로부터도 PA systolic pressure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VSD jet로부터 추정한 압력차는
LV와 RV의 수축기 압력 차이고, LV의 수축기압은 수축기 혈압이므로 RV의 수축기 압력, 즉 pulmonary artery systolic pressure는 수축기 혈압에서 VSD죠, velocity로부터 추정한 압력 차를 뺀 값이 됩니다. VSD 환자에서의 symptom sign은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긴 이야기를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호흡곤란을 호소할 수 있겠고, left sternal wall에서 pan-systolic murmur가 들리게 되는데, subarterial VSD에서는 조금 더 높은 위치, pulmonary area에서 들리게 되고, murmur의 location보다는 subarterial VSD에서는 AR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AR이 동반되는 지역을 살펴보셔야 되겠고, pulmonary hypertension이 동반될 경우 이에 따른 physical sign들이 관찰되게 됩니다. 또한 볼륨 오버로드에서 LV가 커질 경우 apex beat가 downward lateral로 displaced 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VSD가 spontaneous closure가 되는데 주로 이와 같이 septal aneurysm을 형성하면서 VSD가 막히게 되고 적지만 residual shunt를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septal aneurysm을 형성하는 데는 tricuspid valve의 septal leaflet이 어디이전되는 현상이 기여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하여 오히려 shunt 양은 감소했으나 TR이 심화해진 것이 문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권장하는 경우로는 QPQS가 1.5대 1, 어떤 사람들은 2대1로 정의하는 shunt 마운트가 큰 경우, progressive pulmonary hypertension이 관찰되는 경우, infundibular obstruction이 동반된 경우, subarterial VSD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subarterial VSD의 경우 AR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수술적 적응에 포함시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사항입니다. ASD는 RV 볼륨 오버로드로 RV 딜라테이션을 가져오고 VSD와는 달리 볼륨만이 과부하되므로 임상적으로 문제시되는 pulmonary hypertension이 초래되는 것이 드문 질환입니다. Interatrial shunt는 VSD와는 달리 shunt가 두 챔버 사이의 수축기 압력 차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완기시, 즉 mitral valve와 tricuspid valve가 열려 있을 경우에는 네 챔버가 다 통하여 있는 상태이므로 좌심실과 우심실 중 어느 쪽이 컴플라이언스가 더 좋아서 좌심방과 우심방의 블러드를 어느 쪽이 더잘 석션하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정상에서는 우심실의 컴플라이언스가 좌심실의 컴플라이언스보다 좋기 때문에, 즉 RV에서 빨아들인 힘이 LV에서 빨아들인 힘보다 좋기 때문에 ATM 레벨에서는 left to right shunt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에이징에 의해서 LV의 컴플라이언스가 감소하게 되면 션트의 어마운트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ASD는 네 가지의 타입이 존재합니다. Secundum defect, primum defect, sinus venosus defect, coronary sinus defect. 그러나 이들은 위치적으로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태생학적 발생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Cardiac Embryology Reminder에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ASD는 RV Volume Overload이기 때문에 RV의 확장이 관찰되게 되고, M모드에서는 수축기와 이완기시의 Interventional Septum과 LV Posteriori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실제로는 수축기에는 좌심실이 원형을 회복하면서 Interventional Septum이 우심실 쪽으로 움직이다가 이완기시 RV 볼륨이 많아지면서 Interventional Septum이 좌심실 쪽으로 눌리는 Paradoxical Septal Motion을 보이게 됩니다. 최근에는 M모드가 진단적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M모드 소견들이 사라지고 있고 이 소견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듯하여 저로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Primum Defect는 엔도카드리아 쿠션에서 생기는 Atrial Septum, 정상에서는 이 septum이 LV와 RA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atrioventricular septum이라고 부르는 부위인데, 이 부위가 생기지 않아서 생기는 기형으로 complete form과 함께 atrioventricular septal defect, endocardial cushion defect의 한 패밀리입니다. 따라서 primum ASD를 partial endocardial cushion defect 혹은 partial atrioventricular septal defec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atrioventricular septum이었기 때문에
마이트 밸브와 트라이커스 밸브가 브릿징 리플렛으로 이어져 같은 레벨에 위치하게 되고, 마이트 밸브에서는 클래프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중 마이트 밸브와 트라이커스 밸브가 같은 레벨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 질환의 진단에 중요한 소견입니다. 이 환자는 ASD가 물론 AV밸브에서 떨어져 있지만 트라이커스 밸브가 마이터 밸브에 비해서 좀더 에이펙스에 가까운 정상적인 마이터 밸브와 트라이커스 밸브의 릴레이션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이 환자는 트라이커스 밸브와 마이터 밸브가 같은 레벨에 위치하고 있는 프리뮴 ASD입니다. 또한 에올타 풀머리 아트리가 앞쪽으로 밀려나 있고 에이펙스로부터 마이터 밸브까지의 위치가 짧아져서 LV그라피를 할 경우 마치 거위 모양, 구즈넥 디포미티를 보이게 됩니다. 심전도상에서는 컨덕션 패스웨이의 주행이 달라지기 때문에 프론탈 리드에서 레프트 엑스데비에이션을 보이고 호리존탈 리드에서는 RVH 소견을 보이는 소위 RVH LAD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고요. 시큰둠 AS에서는 흔히 마이터 밸브 프롤랩스가 동반됩니다. 또한 사이너스 비너스 ASD에서는 파셜 아노멀스 풀머리 비너스 리턴이 동반되는데 수술적 교정 시 이의 존재 유무 및 어떤 형태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여 필요하시다면 TE를 시행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ptom 사인으로서는 VSD와 마찬가지로 디스프네아를 호소할 수도 있고 풀머리 에어에서 이젝션 세스토리 뭐뭐가 관찰됩니다. 특징적으로 세컨드 사운드의 픽스 스플리팅이 관찰되게 되고 RV 볼륨 오버로드에 의한 RV 힙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어떤 ASD 환자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지 대해서는 정답이라고 확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풀머리 하이퍼텐션 등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겠으나 Uncomplicated ASD의 경우 어떤 환자들에게 수술을 권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QPQS와 같이 shunt amount를 기준으로 하기에는 VSD와는 달리 한 환자에서도 일정한 측정치를 얻기 힘들다는 점과 함께 QPQS가 defect의 사이즈를 반영하기보다는 LV와 RV의 compliance를 나타내기 때문에 질환이 진행하여 RV의 compliance가 악화되었을 경우 QPQS가 감소하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기술에서는 surgery indication으로 QPQS의 cutoff point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RV enlargement로 제시되는 significant한 volume overload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elderly patient에서의 문제인데 60세 이상은 물론 어떤 논문에서는 80대 octogenarian에서도 수술을 권하고 있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본인 자체가 수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설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신체 조건들이 수술을 받기 좋지 않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 임상의의로서 갈등을 가지게 하는 상황이었으나 최근에는 디바이스 클로저가 가능하다면 이를 통하여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바이스 클로저가 가능하다면 대부분 디바이스 클로저를 권하게 되지만 디바이스 클로저가 적당하지 않은 조건들을 잘 감별하셔서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디바이스 클로저를 고집하시기보다 서저리를 레코멘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리뮴 AST나 사이너스 비너스 AST의 경우에 디바이스 클로저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 타입들이 초래할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을 예방한다는 의미에서도 대부분 서저리를 권하게 됩니다. BDA는 VSD와 같이 LV 볼륨 오버로드 스테이트로 역시 VSD와 마찬가지로 볼륨뿐 아니라 프레셔가 풀머리 서큘레이션의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풀머리 하이퍼텐션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덕투스가 메인 풀모네 아트리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레프트 풀모네 아트리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MPA가 믹싱 챔버로서 역할하지 못하고 MPA에서 옥시메트리를 시행하여 QPQS를 정할 경우 정확한 QPQS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레프트 풀모네 아트리와 라이트 풀모네 아트리의 옥시메트리를 따로 하여서 QLPQS와 QRPQS의 레인지로 표시하는 것이 더 정확한 QPQS의 제시법이 되겠습니다.
Patent Ductus Arteriosus에서는 shunt가 심장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pulmonary hypertension이 동반되어서 right, left shunt가 일어났을 경우 하지 부위만이 deoxygenated blood에서 supply 받게 되고 머리와 상지는 oxygenated blood를 supply 받게 됩니다. 따라서 differential sinusus가 초래되게 됩니다. differential sinusus을 보이는 환자의 신체 검사 소견으로 발가락에서는 sinusus와 clubbing을 보이는 반면에 손가락들에서는 sinusus와 clubbing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PDA with Eisenmenger syndrome이 이러한 differential sinusus을 보이는 유일한 질환입니다. 진단은 심초음파 소견을 통해서 쉽게 할수 있는데 pulmonary artery가 잘 나오도록 basal short axis를 넣게 되시면은 pulmonary artery가 right pulmonary artery와 left pulmonary artery로 bifurcation한 부위에 descending aorta가 관찰되게 됩니다. PDA는 이 descending aorta와 pulmonary artery 사이의 shunt이므로 color flow를 보시면 이와 같은 PDA를 통한 shunt flow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suprasternal arch 뷰에서 보시면 아치와 descending aorta가 관찰이 되고 pulmonary artery가 short axis로 잘리게 되는데 이 뷰에서도 드물지 않게 PDA를 통한 shunt flow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VSD에서 TR jet velocity뿐 아니라 VSD 통한 jet velocity를 통해서도 pulmonary artery systolic pressure를 추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patent ductus arteriosus에서도 시스톨 시 PDA를 통한 shunt flow의 peak velocity로부터도 pulmonary artery systolic pressure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peak velocity로부터 얻어지는 압력차는 에올타의 systolic pressure와 즉 systolic blood pressure와 pulmonary artery systolic blood pressure의 차이이므로 pulmonary artery systolic pressure는 systolic BP로부터 이 peak velocity로부터 구한 압력차를 뺀 값이 되겠습니다. Patent ductus arteriosus 때 보이는 symptom and sign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항은 역시 신체 검사상 관찰되는 continuous machinery murmur입니다. 마지막으로 tetralogy of Fallot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tetralogy라고 하여 네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malalignment VSD 한 가지에 의해서 초래되는 질환입니다. 앞서 VSD에서 말씀드렸던 VSD와는 달리 TOF에서 보이는 VSD는 malalignment VSD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에올타의 overriding, RVOT의 narrowing, infundibular stenosis와 이와 동반하여 RV hypertrophy가 초래되게 됩니다. 실제로 TOF의 심초음파 소견입니다. VSD, overriding of aorta, infundibular 혹은 드물지 않게 pulmonary valve stenosis, 이로 인해 초래된 RV 하이퍼트로피입니다. 과거에는 체스 엑스레이 소견상 RV 하이퍼트로피에 의해서 LV 에이펙스가 들려있는 듯한 양상, 이를 꼬왕사보 장아 모양이라고 하여 상당히 유명한 소견이었는데, 체스 엑스레이 중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최근에는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TOF에서는 VSD와 달리 동반된 pulmonary stenosis에 의해서 right, left shunt가 일어나는 sinus rhythm disease인데 이는 pulmonary hypertension에 의해서 right, left shunt가 일어나는 아이즈맨거 신드롬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아이즈맨거 피지올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이젠맹거 신드롬에서 보이는 right to left shunt는 시스테믹과 pulmonary vascular resistance의 밸런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pulmonary circulation으로의 저항이 증가되거나 혹은 systemic circulation으로의 저항이 감소되는 경우 right to left shunt가 심화해져서 deoxygenated blood가 증가되고 따라서 사이노시스가 심화해지게 됩니다. 아이젠맹거 환자에서 pulmonary resistance가 증가하는 경우로는 하이폭시아 그 자체뿐 아니라 pulmonary embolism 등을 쉽게 생각해 볼수 있겠고 systemic vascular resistance가 감소하는 경우로는 피버나 혹은 갑자기 더운 환경에 처할 때 보일 수 있는 vasodilation에 의해서 초래될 수 있겠으며 반대로 pulmonary vascular resistance가 감소하거나 systemic vascular resistance가 증가하는 경우 right to left shunt가 적어져서
사이노시스가 개선될 수 있겠습니다. TOF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와 같이 시스템 배스큘러 리지스턴스를 증가시켜서 right to left shunt를 개선시키는 현상이 TOF 환자들이 사이노틱 스팟을 때 스쿼팅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는 피지올로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두어야 될 사항은 pulmonary vascular resistance가 감소되고 systemic vascular resistance가 증가되어 이들 환자에게서 right to left shunt가 감소되어 cyanosis는 개선될 수 있었지만 LV의 preload가 감소되기 때문에 cardiac output이 떨어지는 즉 혈압이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여 시스테믹 및 프로메리 베스컬 리지스턴스를 조절할 수 있지만 이들 밸런스 자체를 모니터하거나 어떤 것이 옵티멀 밸런스인가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에게서 이들도 베스컬 리지스턴스의 임밸런스를 교정하려 시도하기보다는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함부로 이들도 베스컬 리지스턴스를 조절하려 시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